안녕하십니까. 컴퓨터학과 20학번 2학년 과대를 맡은 변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공학과 20학번 윤정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공학과 19학번 3학년 과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호입니다. 선배님, 우리 학과는 어떤 학과예요? 우리 학과는 4차 산업혁명을 넘어 다음 시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역량을 우리 학과에서 배워 요즘 개발 직군의 수요 부족과 비전공자들까지도 프로그래밍을 배울 정도로 컴퓨터공학과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선두주자가 되고 있어. 그리고 우리 과 컴퓨터공학과는 고성능 PC로 이루어진 실습실이 준비되어 있고 3D 프린터, 드론 등 교과과정에 없는 것들까지도 배울 수 있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연구활동 등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 우리 학과에서는 어떤 걸 배우나요? 우리 과에서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컴퓨터 기본 기술을 습득하고 각종 IT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기 위한 전공을 배워. 이름만 들으면 어려워 보일 텐데 굉장히 쉬워. 우리 학과의 전망과 취업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학과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시대에서 소프트웨어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의 발전 흐름에서 우리 학과는 학생들을 매우 전망이 좋은 것 같아. 선배님들이 IT 기업 관련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공공기관, 전산직, 공무원, 스타트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하고 있고 이제 계속 활약하고 계셔. 그럼 우리 학과 자격증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학과는 대부분 정보처리기사, 빅데이터 분석기사, 정보보안기사 등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회사에서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면 정보처리기사는 취득을 기본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인 자격증을 부과하면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학과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은 다양한 분야 연구를 하고 계셔. 내가 하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교수님과 대화를 자주 해보면 추천받는 프로그램, 스터디 등을 통해 진짜 능력을 기를 수 있어. 마지막 우리 학과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어필 한번 해주세요. 현재 미래에는 소프트웨어적 사고가 엄청 중요해지고 있어. 컴퓨터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중요한 핵심 산업인 것 같아. 우리 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함께 멋진 미래를 그려가자. 가자! 컴퓨터공학과 가자!